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저희 뉴스 코멘터리 시작한 지 벌써 사흘째인데요. 오늘도 더위에 잘 견디고 계시죠?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처음 순서는 코멘터리 뉴스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뽑았는데요. 얘기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코멘터리 뉴스는요.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다. 경찰 아저씨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민한테 맡겨주세요. 경찰국 반대 국민동의 청원이 15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하루 8시간 만에 10만을 넘어버렸대요. 온라인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것은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분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요즘에 거리에 나가면 이분들 피켓 들고 있습니다. 10만을 넘게 되면요. 국회의원들 이거 상임위에서 다뤄야 돼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다뤄주세요. 확실히 힘내서요. 이 서명운동은요. 여러분들 한번 온라인에 경찰국 반대 서명이라고 딱 치서 들어가시면은 그 블로그라든 관련 사이트들이 쫙 뜹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콕 눌러서 서명운동 해보시는 건 어떨지요. 물론 서울의 소리에 우리 백운종 대표께서도 나가셨습니다. 라고 서명운동에 막 돌입하고 계십니다. 그 서명운동에 나오는 얘기들이 참 흥미로워요. 검찰 공화국 아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덕친이 억죽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 1987년에 박정철 고문 사건. 이 내무부의 치안본부 악명이 높았던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 살아나오지 못한다. 그런 악명이 높았던 곳인데요. 그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건 이후에 91년도에 이제 치안본부가 없어지고 경찰청이 독립한 것인데 이거 돌리겠다. 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결국 또 경찰의 독립성 훼손하는 경찰국 반대 서명 이런 제목도 또 있고요. 정권 하수인으로 후퇴하지 말자 이런 제목도 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경찰들이 저항하니까요. 바로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경찰대학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경찰대학 뭐 개혁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경찰대학 나와서 경위다는 거에 문제 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러면서 경찰대학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 참 이런 아이디어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 이 구태타 운운했잖아요. 경찰대학이 경찰대학을 하나회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회로. 민주경찰이 됐는데. 이 경찰대학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총경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검경수사권 조정도 주도했다. 검찰의 입장을 봤을 때는 완전히 찍은 거죠. 아이 저 사람들 말이지. 우리 검찰한테 저항해. 검찰 통제를 받아야지. 완전히 미운 틀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대학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저도 이제 동네나 지역에서 우리 경찰 아저씨들 만나면 참 고맙고 아주 반듯하고 아주 쿨한 분들 많은데 이 류삼영 총경이라는 분, 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국민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정권의 경찰 장악 역사가 기록될 것이다.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잡힐 것이다. 이 말이 더 대단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강행하는 회의. 이것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다라고 딱 받아쳤습니다. 윤석열이 국기 반란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바로 당신의 정권에서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많은 그 변호인들이, 변호사 출신들이 경찰 내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 문제 법적으로 갈 것 같고, 또 국회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코멘터리 뉴스. 너무 정보와 뉴스가 많아서 제가 줄인 것인데 좀 길어졌고요. 두 번째, 들켜버린 윤석열의 속마음. 권선동의 문자. 어제 이걸로 온라인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문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선동 원내대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텔레그램으로. 우리 당도 참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준석이죠. 결국 이준석 대표 지방에 지금 돌고 있는데 이 얘기 듣고서 맞아. 그때 나하고 면담했을 때도 그랬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흥미로운 게요.
권성동 원내대표 충성! 그랬습니다. 뭐냐? 대통령님의 각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청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장을 보낸 거예요. 참 얼마 전에 얼마 일주일도 안 됐죠? 열흘 됐나요? 하여튼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이준석 당대표 윤리위원회 징계권이 얘기 나오니까 국민의힘 당원 한 사람으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음은 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속마음은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이 문자를 보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이죠. 무슨 일개 단체 수장이 아니잖아요. 아, 이런 문자를 당대표한테 보낼 수 있나요? 집권여당은 어김없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대통령하고 직거래하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사실상 나타난 거거든요. 정당 정치는 없고요. 기대할 수도 없고요. 민주적 권력도 기대할 수 없고. 당내 민주주의, 완전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볼 수 없는 충성 맹세만, 충성 경쟁만 앞다퉈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적과 반대파는 제거하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인지 아십니까? 이 채팅 시간이요. 오전 11시 40분이에요.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그 답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11시 55분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이죠. 오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싹 켰어요. 그걸 열었어요. 그래서 이 국회 사진 촬영 기자들이 그걸 잡은 겁니다. 그 시간에 오전에 채팅하던 그걸 열어놓고 채팅한 게 아니에요. 오후에 딱 열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냐. 왜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 아시죠, 여러분. 비키니 사건. 비키니 그 보다가 국회 사진 기자들한테 들켰었거든요. 망원렌즈로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걸 오후에 싹 보였다. 찍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건 누구냐, 결국은. 내가. 재원아, 장재원아, 내가 바로 대통령의 직속이야. 내가 실세야.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한 추측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요. 참 이게 정말 한심합니다. 예? 정말 한심해요. 이게 국회 국민들에게 나가는 건데 아 무슨 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좀 세 번째 커멘터리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암울한 뉴스입니다. 불안정한 뉴스예요. 한국의 수출, 투자, 성장이 모두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인데요. 그래서 1년 내에 경제위기가 올 확률이 66%나 된다고 합니다. 아, 국민 여러분 참 초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수출이 3.1%로 급감해버렸고요. 수출 타격에 제조업 생산도 마이너스 1.1%. 그리고 설비 투자 1%가 동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요. 81억 200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걱정입니다. 참. 또 몇 가지 지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총소득, 우리가 GDI라고 그러죠. 이것을 전기 대비해서 1% 감소했습니다. 고물가, 실질 소득 감소, 또 소비 축소, 또 국제 원자재값 상승, 물가 급등,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또 대출받은 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같은 이것이 소비 축소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서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년 안에 외환위기 버금가는 경제위기 발생률이 66%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당대표가 교류하고 있는, 교활하고 있는 문자를 보니 야, 참 누가 걱정해야 됩니까, 이거. 이런 국가에 대한 걱정, 대통령 비서실, 집권당 대표 좀 진지하고 진짜 밤새가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코멘터리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